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어울려 즐겼다는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첼로 채활한 가명을 사용하는 박모 씨가 경찰에 출석해 그 내용은 모두 거짓말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남자친구 이 씨는 지난 7월 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술집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양대행 등이 한자리에 모여 술을 즐겼다고 주장했었다. 이 주장을 열린공감TV 경영권을 강탈해 법인을 찬탈한 더탐사 소속 강진구 기자가 윤석열의 스모킹 건이자 태블릿 PC라며 촛불 집회 연단에 올라 연설을 한 후 보도해버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감장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질의를 하고 그날 저녁 더탐사가 관련 내용을 보도함으로 해당 사안은 삽시간의 폭풍처럼 일파만파 온 나라를 뒤집어버렸다. 이 보도 안에는 윤석열이 박 씨의 첼로 반주에 노래를 부르고 한 장관이 술자리를 즐겼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더탐사 측은 이후에 해당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와 진술 등을 공개하지 못했다. 이에 진보진영 일부 인사와 이른바 스피커들은 관련 의혹을 부각시키고 이슈몰이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씨는 관련 폭로 내용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박 씨와 이 씨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해당 폭로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박 씨의 전 남자친구 이 씨는 트위터를 통해 설마 언론이 거짓 기사를 썼겠어. 에이, 걍, 전 여친이 각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수차례에 걸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뻥쳤네 라고 적었다. 그리고 그는 전 여자친구에게 근데 뻥은 나한테만 치지 왜 다른 애들한테도 친 거야 이 뻥쟁아 하면서 전 여친을 향해 불만을 적었다. 세상을 발칵 뒤집을 만한 이야기를 해놓고 그가 한 행동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였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열린공감TV는 어렵게 이모 씨가 주장하고 첼리스트 박모 씨가 근무했다는 청담동 모바에 직접 지난주에 취재를 갔다. 하지만 열린공감TV는 이 취재에 대해 방송하지 않았다. 방송을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유는 너무도 황당할 만큼 전혀 해당 장소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개연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크로스체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송을 안 했던 것이다. 현장 취재를 위해 발로 뛰는 열린공감TV 권혁 기자는 밤 12시가 넘는 늦은 시각에 해당 업소 취재를 했다. 첼리스트 박모 씨가 유일하게 근무했다던 청담동바에 근무하고 있는 종호범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그는 매우 취재 기자를 경계했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영업방해가 되고 있으며 기자들이 자꾸 기웃거려 장사도 안 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선생님! 여기를 왜 오시는 건데? 여기를 왜 오시는 건데? 아, 저요? 아, 혹시 뭐 그런, 뭐 여기 모임 있었나 해서 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알아만 보러 왔어요. 아, 그럼 뭐 경찰서는 뭐 딴 데 가서 물어보시면 되지. 아, 꼭 물어봐도 뭐 거기서 모르니까. 근데 뭐 저도 모르는데. 네. 선생님 자꾸, 여기. 자꾸 오시면. 아, 오셨어요? 자꾸 오시면 여기 몇 분 오셨잖아요. 저는 안 왔어요. 오셨다고 막 얘기하던데 뭐. 저는 안 했더라니까. 근데 여기, 순간, 여기를 왜 오시냐고요. 여기 뭐 그런 장소인지 아니죠. 난 모르죠. 선생님은 여기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보시면 그 TV에도 나오잖아요. 그 평수가 여기 안 나오잖아요. 아, 근데 여기를 여기 아니잖아요. 여기 소문이 왜 났을까? 그 봐도. 저는 이제 왔다니까 몰라서. 네. 근데 여기 왜 오시냐고요. 모르니까 확인하러 왔지. 아니라는 거 확인하러 가시면 되지. 아, 다 많이 찾아왔구나. 수시로 오고 와서 보더니 여긴 아니네. 그 기자가 국민일보 기자인가? 네. 냈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평수가 아니라고. 와서 물어보고 다 보시더니 네. 너무 좋다고. 민원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닌데 뭐 오셔도 뭐 건져갈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확인하고 뭐 그러면 여기 왔다 갔다 하시면 소문이 왜 났을까? 여기 왔다 갔다 하시면 사장님들이 장사를 하겠냐고. 우리 영세민들 그 광고 때려갖고 아주 죽었구만. 아, 그러셨구나.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이, 아니 그리고 뭘 방해한가 그냥 그 확인만 하고 물어보러 왔지. 그분들이 와서 뭐 계속 가서 쳐다보고 막 그러면 누가 오냐고. 안 오지. 아, 그러셨구나.
안 오죠. 불편하시겠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은. 안정병세 오겠냐고요. 안 와요, 못 와. 그 TV에 보니까 뭐 밀실도 있고 그 정도 되려면 최소 실내가 80평이 넘어야 되는데. 이거 실내 뭐 40평도 안 되는데, 30평밖에 안 되는데, 안에. 초면한데. 어제 뭐 말 같은 얘기를 해서. 왜 소문이 났을까, 그렇게? 사장님? 모르죠, 나도 그거는. 그냥 한번 좀 볼 수는 없어요. 가게를 왜 보시려고 그래요? 안 보여주죠. 누가 보여주겠어요? 싫지요. 장사하는데. 안 찍을게요. 저희는, 저희는 그냥 아시는 손님들만 받고, 모르는 손님 받지도 않아요. 그 왜 소문이 누가 냈을까? 모르죠. 그것 때문에 지금 장사도 못하고 계속. 오히려. 아, 계속 하니까, 뭐 물어보는데 누가 장사하겠어요? 안 하지? 손님 들어오다 저 뭐냐고, 왜 문 잠그고 있냐고. 우리가 뭐 죄진 것도 없는데. 아유, 불편하시겠네. 불편하죠, 많이. 아이고. 여기 밖에 관리 실장님도 아 짜증나 죽겠다고. 짜증나죠. 이런 질문을 매번 당하면 좋겠냐고요. 네. 안 좋죠. 그럼 사장님은 여기 그냥 말고 혹시 딴 데는 뭐 대충 그냥 뭐 들으신 건 있으세요? 몰라요, 나는. 아, 몰라요? 나는 정치인들 엮이는 것도 싫어요. 당연하죠. 비즈니스 하시는데. 아이고. 언제부터 그러면 여기 기자들 언제부터 와서 막 물어보고 그랬어요? 아, 몰라요. 다도. 여기 밖에서 막 그렇다니까. 짜증나니까. 손님 많이 줄었어요? 아, 그냥 가세요. 그냥 물어보지 마시고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가시라고요. 아, 그냥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가지. 그냥 가시라고요. 가게 문 닫게 생겼으니까 그렇게만 아시고 그냥 가시라고요. 더 하면 화내니까. 사장님 나오지도 않고 음악 선생님이 알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손님 끼 받아야 뭐 한 팀 이렇게 받는데 손님도 못 받고 지금 짜증나 죽겠지 우리는. 그러시겠어요. 아이고. 음악 선생님이 도와달라고 도와주러 온 건데 자꾸 오니까 저도 아이씨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그만두고 딴 데 가려고 해, 짜증나서. 손님도 없고 이거 뭐 먹고 살겠냐고요. 그렇죠. 아니 저는 뭐 방해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앞에서 서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앞에 딱 서갖고 쳐다보고 있으면 직업이 그런 걸 편하겠냐고요. 직업을 뭘 어떻게 하는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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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봐라 아무 문제 없다 이러고 하면 그런 것도 괜찮죠. 그냥, 가세요 좀. 가세요 좀. 갈게요. 가시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그럼 어디 여기 아니면 딴 데 가볼 만한 데 없을까 사장님? 아, 거기 나왔잖아요. 그 영등포라고 나왔잖아요. 거기 뭐 거기 영등포에 계셨다고. 그 뉴스에 나왔다며. 아유 또 뉴스에 뭐 있는 거랑 또 기자들이 그런 거 또 같이 갑니까? 아 그런 분들이 수명대나 저쪽에 가면 시설 좋은 데들 많잖아요. 청남 등의 시설은 많은데 저쪽에 많잖아요. 그러게. 저는 처음 와가지고. 솔직히 또 모르겠다. 많이 알면서. 왜? 아니, 저는 몰라요. 진짜로 몰라요. 아이고, 사장님 많이 불편하셨구나. 부산사거리 쪽에, 부산사거리 쪽에, 그 학동사거리 쪽에, 그쪽에 많이 있잖아요. 아니, 소문이 누가 났다니까. 무슨 상관이냐고. 조그만 시설이 누가 오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그. 이상한 말을 해갖고. 이상한 연이 말한 게 아니라 말한 걸 남자친구가 말해. 연이 말한 게 뭘 말해요. 이게 사람 얘기가 이리들이고 이리들이고. 그렇지. 날짜가 다 틀리고. 맞아요, 맞아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네. 예, 예, 예. 아유, 많이 불편하시겠다, 어쨌든. 가세요. 차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예. 가시라고요. 차 세워놓으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다 도와주시라고. 응?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가야 우리도 좀 편하게 퇴근하지. 빨리 가세요. 퇴근 몇 시인데요? 우린 정해진 게 없어요. 근데 뭐 가야 퇴근한데. 아니, 가는 거예요.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있고 싶으면 있고 그냥. 그냥 가세요. 저 갈게요. 네. 윤석열과 한동훈, 이사창, 김현장 변호사 30여 명이 새벽 3시까지 청담동에서 술을 마셨다는 제보가 사실이라면 윤석열은 탄핵돼야 할 국정농단으로 판단해도 무리가 없다. 그러나 녹취 공개 이후에 이를 입증할 증거가 제시되지 못했다. 제보를 보도한 덧탐사가
스모킹 건 운운하기에 뭔가 증거를 쥐고 있을 것이라 추측했으나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특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첼리스트의 증언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더 탐사는 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보다는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어 내보내는 일에 열중했다. 첼리스트가 마침내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경찰에 실토했다. 언론인은 제보가 들어오면 보도하기 전에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덧탐사 취재진은 언론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증거도 없이 상대에게 죄가 있다고 주장하고 당신이 무죄임을 증명하라는 것은 폭력이다. 이 같은 논리는 진영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특정 진영을 위해서라도 진실이 중요하다. 진실의 기반을 둔 싸움은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혹 사람들은 진실을 외면한다. 진실보다는 자신이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을 보려하고 들으려 하는 습성 때문이다. 특히 자신이 믿고 따르는 누군가의 대중선동과 자극적 언행은 흑백 논리로 이성을 마비시키고 적개심으로 흥분시켜 이른바 확증 편향에 빠지게 한다. 그러므로 언론과 기자의 책무가 막중한 것이다. 특정 사안에 있어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아주아주 최소한의 확인 절차는 반드시 걸쳐야 하는 취재 수칙과도 같은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간과하고 보도해버리면 보도하는 언론도 시청하는 사람들도 모두 자신들이 말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에 대한 갈증과 열망으로 확증 편향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이러한 확증 믿음은 진실이 밝혀져도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 희대의 미치광이 아돌프 히틀러는 집단 최면적인 선전성동이 적개심 고취라는 것과 결탁할 경우 인간을 얼마나 확증 편향에 빠지게 할 수 있는지 잘 아는 인물이었다. 히틀러는 적나라하게 독일 국민의 절망의 10년을 파고들었다. 누군가 자신의 정치적 야욕과 목적으로 유명세를 이용해 유해 같은 행위가 반복된다면 진영주의자들만을 위한 떡밥에 불과한 수단이 그들을 패배로 이끌 것이다. 진정한 승리는 정치 고관여층보다 자신 삶이 더 중요한 중도층과 확증 편향에 빠져있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의 표가 더욱 중요하다. 그 표를 진영을 위해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진실이다. 증거 없이 사람의 말에 의지한 공격은 매우 위험하다. 최소한의 복수 증언이 필요하다. 과거 열린공감TV가 2020년 10월경부터 2년 가까이 보도했던 이른바 줄리 의혹은 증언 제보자만도 10여 명에 이른다. 최소한 이러한 복수 체크가 있어야 한다. 아니면 제보 당사자가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담당했던 정PD는 법정에 서야 한다. 오는 12월 1일이 법정에서는 재판 기일이다. 검찰은 현재 유동규의 진술만으로 이재명을 죽이려 하고 있다. 저들이 하니까 우리도 하면 된다는 논리는 속 시원함 뒤에 오는 패배가 있을 뿐이다. 더 탐사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웠지만 그런 것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증거 없는 선동적 가십거리는 언론이 아니라 조회수를 늘리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장사치가 된다. 진실은 주장이 아니다. 진실은 증거다.